뉴스지 살펴보죠. 오늘 굉장히 독특한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올림픽에 이어서 2020 패럴림픽이 도쿄에서 개막을 합니다. 이 올림픽에 이어서 또 한 번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줄 이번 패럴림픽엔 각국을 대표하는 약 4,400명의 장애인 선수가 참가하는데요. 이 선수들 중엔 특정한 국가를 대표하지 않고 세계 인구의 1%를 대표하는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스포츠팀이라 불리는 6명의 선수를 뉴스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24일 도쿄에서 개막하는 패럴림픽에서 곰봉 던지기 종목에 출전하는 알리아 이사 선수. It's so good, no? Sapo, ama, erun, kabia, pedia, me, anapiria, san, que mena, na, mi, tus, afisun, esos, pieti, que, na, si, me, te, jone, kafti. 시리아에서 태어난 알리아 이사 선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브룬디가 모국인 선수들과 한 팀을 이뤘습니다. My name is Abbas Karimi. I'm originally from Afghanistan, but I'm living in USA as a refugee and I'm a swimmer. 이 여섯 명의 선수는 모국의 국기 대신 국제 패럴림픽 기를 들고 참가하는 패럴림픽 난민 대표팀입니다. 국가의 지원도 국민의 응원도 없었지만 패럴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In the past 9 years I've been working so hard to make the Paralympic Games and compete there. It's everything to me. 태권도 종목에 참가하는 파르페 하키지마나 선수는 부룬디 내전의 어린 피해자였습니다. Premièrement, quand j'étais petit, en tant que petit, j'ai été fessé une barre dans mon bras gauche et ma mère a été fusillée à témoin. 루안다 난민촌에서 패럴림픽을 준비해온 하키지마나 선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닮은 난민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전수하는 난민촌의 태권도 사범님이기도 합니다. Le sport m'a aidé à être simple, à respecter les autres et aussi m'a aidé à être fier, à être content, à avoir une joie que je n'avais.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처음 꾸려진 난민 대표팀. 난민 대표팀 선수들은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8,240만 명의 난민을 대표합니다. نحن أتينا من بلاد يسكنها الحروب. أتمنى أن تكونوا أنتم سندنا وتكونوا أنتم صوتنا في كل البطولات وفي كل المحافل الدولية.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애와 싸우며 생사를 걸고 국경을 넘었던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스포츠팀. 6명의 선수들은 이번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맨 처음 입장합니다.